안녕하세요. 와, 동네 맛집이네 여기. 아유, 딱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들어가세요. 와, 그 냉면집이 어릴 적에 이모도 치킨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 여기는 치킨. 기름기름의 콜라보. 진짜 맨날 그 기름 앞에 있으면 그 시원하고 막 상큼한 게 먹고 싶어요. 베스트 장소가 냉면집이었어요. 이런 상큼한 음식이 냉면 말고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쌌어요. 그때는 1,800원인가 2,200원인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갔는데 와,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기요, 저 물냉면 하나만 주세요. 네, 물냉면 하나요? 네, 만두 하나. 만두 해야지. 만두도 하나 주세요. 아. 아, 근데 저기 육수가 사골 육수 있죠? 아, 면수 말고요. 육수예요? 사골? 면수 아니에요? 면수 말고 정말 사골 육수던데. 사골 육수가 나와? 어? 내일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오. 또 핑계 찾았다, 또. 육수 공부 핑계. 내 주어진 일이 그거라. 아, 이 사골 맛. 어, 맞아, 사골 맛이야. 아, 냉면. 와, 그대로네. 그대로죠. 와. 야, 오, 저 통 진짜 오랜만에 본다. 냉면. 깨가 왜 이렇게 많아? 이야, 저 진짜 맛있겠다. 원래 깨가 많았어? 네, 항상. 감사합니다. 예. 다리 불편한 어르신 계셨는데. 돌아가셨어. 아이고. 기억하시는구나. 네. 잘해주셨어요. 네. 제가 그때 돈이 없으니까, 아기니까 사촌 형이랑 둘이서 오면 곱빼기를 하나 시켰는데 그냥 일반으로 두 개를 주셨어요. 어릴 때 기억이 나서. 기억나. 네. 아이고. 잘 먹겠습니까? 알았어요. 네. 드세요. 네. 어, 꽤 진짜 많아. 우와. 와, 양 왜 이렇게 많아? 아, 양이 너무 많이 주셔서 비빌 수가 없어. 아. 고르륵? 아, 맛있겠다. 쑥 바로 한번 쑥. 하고. 가위로 조사 줘. 마바타야. 깨가 씹히지 마. 아. 만두. 담궈서.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잘 드셔. 아, 너무 시원하더라고. 속이 너무 개운했어.